명화 속 성경 이야기. 빈센트 반 고흐. 성경책이 있는 정물.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21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1778년에 작곡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작곡한 곡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가운데 유일한 단조곡답게 슬픈 바이올린 음색이 소년의 애잔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은 반 고흐의 1885년 작품 성경책이 있는 정물입니다. 목사였던 반 고흐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해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외롭고 고독한 시기를 보내던 중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된 빈센트. 그림 속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제일 위 글자와 중간 글자로 봐서 이사야 53장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랑은 반 고흐가 평생 마음속에 지녔던 가치이기도 합니다. 성경책 아래에는 반 고흐가 좋아하는 소설가 에밀 졸라의 생의 기쁨이 비스듬하게 놓여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폴리는 가족에게 모든 유산을 빼앗기고 이용만 당하지만 극기와 사랑으로 사랑의 천사처럼 살아갑니다. 반 고흐는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스, 에밀 졸라처럼 특히 서민의 고단한 삶과 예술가의 고뇌를 그린 책에 깊이 공감을 했고 그의 그림에도 이렇게 등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반 고흐가 여동생 빌헬미나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인데요. 우리는 성경이면 될까? 요즘 난 예수님이 우울하게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 있다. 너는 어째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려 하느냐? 가령 말과 글이 지금도 세상의 빛이라면 또 사회를 몽땅 바꾸는 것이 바로 그런 잠재력과 독창성, 선의와 위대함 같은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글을 써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인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 그래야 비로소 옛 기독교인들이 글로 전한 혁명에 비교할 만하겠지. 난 요즘 다른 사람보다 더 성경을 즐겨 읽고 있어. 성경에 그렇게 고귀한 사상들이 있다는 것이 내게 평안을 주지. 거룩함은 일상에서 발견돼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 고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복음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